안녕하세요. 별이 빛나는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요번쯤에 날씨가 굉장히 좋아요, 전주사님. 그래서 네. 막 어디 나가고 싶고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저는 이제 화장실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이제 어디를 선뜻 이제 나가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밭이나 더 열심히 키워보자.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한국식품에 가서 이제 호박 모종을 사러 이제 제가 갔어요. 근데 모종이 한 개도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모종이 예년 때 같으면 다 있었는데 왜 없나요? 이제 그랬더니 그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살짝 사람들이 할 일이 없나 봐. 심심해서 그런지 모종을 매일매일 이만큼씩 사가는 거야. 그래서 연휴 때보다 좀 일찍 떨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마음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집에 좀 심겨진 게 있기 때문에 그것나마 좀 열심히 심어보고자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요즘 이렇게 날씨가 참 좋은데 어떤 소일거리를 하고 계시는지 좀 나눠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저예요, 목사님. 네, 저도 요즘 발코니에서 그냥 리사이클링 박스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채소를 좀 심어서 키우고 있는데요. 자라는 채소들 보면서 기분도 좋고 언제 먹을 수 있을까 좀 설레기도 하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전도사님도 아파트, 그러니까 콘도에서도 네. 그 모종 심는 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식물 자라는 거 보면 되게 이렇게 막 생동감 느껴지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좀 불편하고 좀 아쉬운 점들이 많기도 하지만 저희가 그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작은 것을 좀 감사하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면서 이 시간들을 좀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요 6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책 소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책 소개를 드릴 텐데요. 이제 시장, 그로서리 쇼핑을 가서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계산하려고 줄을 서잖아요. 줄을 서서 이렇게 앞뒤에 있는 사람들 카트를 이렇게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뭐 해 먹고 사나 이제 이런 게 궁금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이제 막 잔뜩 막 인스턴트 식품만 잔뜩 사고 어떤 사람은 야채 위주로 사고 어떤 사람은 간식거리만 사고 어떤 사람은 막 고기만 잔뜩 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그 카트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 사람들의 식습관이 제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책을 읽는 습관도 책을 읽는 취향도 저희가 이렇게 다 각각마다 취향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음식도 골고루 먹는 게 좋고 책도 이제 여러 분야의 책을 읽어보는 거는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분명히 개인적인 취향은 존재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전에 얼마 전에 그러니까 좀 오래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 방을 이렇게 들어오실 일이 있으셨는데 제 이제 책장을 딱 보시더니 목사님 책들은 다 마음에 관한 책이네요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저는요 마음에 관한 책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이제 워낙 어려서부터 좀 생각이 많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 살까라도 되게 궁금했고 이제 왜냐면 이제 제 마음이 뭔지 모르게 이제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런 마음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도 이 마음에 관한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강조하는 어떤 토픽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자존감에 대한 토픽이에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이제 소개시켜드리겠는데 제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정신과 의사의 신 이제 이무소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나를 사랑하게 하는 자존감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 자존감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자존감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실질적인 삶에서 이 자존감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내 자존감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사실 잘 파악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내가 가진 자존감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임상을 통해서 이 박사님이 풀어가고 있으셔서
읽어보시면 누구나가 공감되고 이해가 잘 되시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 보라 전도사님이요, 이제 찬양 인도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보라 전도사님은 찬양을 전공하셨겠다, 아니면 음악을 전공하셨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상담을 전공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상담 전공하신 우리 전도사님께서 우리 자존감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간단히 그냥 설명을 드리자면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어떻게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자존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수록 그리고 또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수록 우리가 나 스스로의 생각에 갇힌 삶에서 벗어나서 더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이렇게 자존감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거쳐서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와 또 사회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이무석 교수님이 쓴 책, 이 자존감이란 책은요, 총 5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길지 않는 책이에요. 그리고 글자도 커요. 그래서 금방 하루에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5부에 나눠서 이제 자세하게 이 자존감의 역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어떤 남자분이 이제 상담을 하러 오면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를 통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분을 이제 상담하시면서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열등감, 즉 낮은 자존감이 이분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가장 가깝게 지내야 되는 와이프, 아내를 어떻게 힘들게 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좀 파괴적인 영향력을 주는지를 소개하고 있고요. 2부와 3부에서는 열등감을 가지게 되는 조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적인 조건에는요, 선천적인 조건과 후천적인 조건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4부에서는 이런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에 5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나는 진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제 확인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제 정말 그것을 잘 몰랐었을 때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났던 그런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떠나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아, 그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면서 원망했던 제 마음을 회개하게 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보라 전도사님은 이 자존감에 대해서 자신의 자존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번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사실 저도 낮은 자존감과 늘 씨름하며 살고 있습니다. 특정한 상황에서 제 생각이 흘러가는 패턴이 있어요. 특히나 남들 눈치를 많이 보고 혼자 먼저 좌절할 때도 많이 있고요. 담대하게 맡겨진 일을 하지 못하고 저 혼자서 좀 머뭇머뭇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제 생각의 패턴을 제가 깨닫고 그 흐름들을 알게 되니 놀라운 자유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요. 제가 또 그런 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제 생각이 흘러갈 때 제가 잠깐 멈춰서 지금은 나의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생각들을 하고 있구나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더 그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유, 너무 좋네요. 네. 예. 그래서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전수사님. 네. 나눠주셔서. 예, 오늘 이 책 속에 이제 마지막 부분, 마지막을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마지막은 이 책의 에필로그에 실린 글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에필로그의 제목은요, 혜인이가 왜 이렇게 예쁠까입니다. 이 혜인이는요, 이무석 교수님의 손녀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손녀딸이 이제 태어나면서 교수님은 물론이고 모든 집안 사람들이 우리 혜인이는 왜 이렇게 이쁠까, 혜인이는 왜 이렇게 이쁠까 그러면서 너무너무 예뻐하고 사랑스러워 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문득 이제 우리 교수님이 근데 진짜 혜인이는 왜 이렇게 이쁠까
라는 의문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학벌이 좋고 인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다 좋다, 저 사람 너무 예쁘다, 좋다 라고 얘기하지만 혜인이를 이렇게 바라다 보니까 이 혜인이는 이제 빵살이에요, 빵살. 그래서 학력도 없고 아무것도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도 이 혜인이는 너무나 예뻤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는요, 돈이 많거나 가진 것이 있고 보기 좋은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혜인이는요, 돈 한 푼 가진 것이 없는 갓난 아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혜인이는 여전히 예쁘고 사랑스러웠다라는 거예요. 왜 혜인이는 계속 이쁠까에 대한 대답은 교수님은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이 예쁘고 사랑스러운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요, 우리의 자존감, 이 회복을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그 삐뚤어진 속삭임 있잖아요. 너는 이것도 못해? 너는 저것도 안 갖고 있네? 너는 그러니까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 속삭임에 우리를 맡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어야 되는 거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딸이야. 그래서 너는 존재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워 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쥐고 흔들려고 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과 딸이야, 그 자존감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누리라고 주신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것들을 정말 충만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이 자존감의 회복이 하루 아침에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성장하고 또 깨달아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마치면서 노래 한 곡을 소개하고 함께 듣기 원합니다. 로렌 데이글의 You Say라는 곡인데요. 굉장히 아주 유명하고 또 여기저기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유명한 노래인데요. 알고 보니까 로렌 데이글 이분이 크리스찬 아티스트이고 여기에 나오는 고백들이 하나님과 하는 대화의 내용인데요. 정말 진솔하게 그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꺼내어 이렇게 여쭙고 하는 그 가사들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막 있는 한글 자막 있는 로렌 데이글의 곡 함께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들어보시면 목소리 많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고요. 네. 또 자막이 있으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깊이 이 가사에 좀 이렇게 들으시고요. 하나님과 좀 친밀한 잠깐이지만 그런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만나뵐 때까지 모두 모두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Voices in my mind that say I'm not enough. Every single lie that tells me I will never measure up. Am I more than just the sum of every high and every low? Remind me once again just who I am, because I need to know.
You'll have every failure, God. You'll have every victory.